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소식으로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경남에서는 총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사천에서만 9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경로당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70, 80대 고령층이 집단 감염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비상입니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지역 경로당 300여 곳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경로당 출입문이 잠겼습니다. 경로당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경로당을 다녔던 70대 여성 A씨가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접촉자 검사에서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모두 70, 80대 노인들로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갖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자주 왔던 주민은 모두 26명, 사천시는 임시 선별 진료소를 마련해 26명 모두 진단 검사를 받고 2주간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지금부터 2주 동안 사정행위 해야 되거든요. 집에 혼자 집에 있자고. 집에서 있어도 그 가족들이랑 최대한 접촉하면 안. 사천시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모이지 않도록 지역 경로당 300여 곳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온 목욕탕을 조사한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10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확진자들의 나이가 많은 만큼 치료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동 장소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나가는 등 우리 시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을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주민 50여 명이 오늘 추가로 검사를 받아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